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N류가 30, N의 차비가 12, A여 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해라. 저 영역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고,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30까지 원소 들어가 있는 A예요. A 차비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몇 개라는 거야? 10? 두 개라는 거고,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영역 봅시다. A여. A여 이거지, A여. 여기 좌석실 될 거고, 여기 A여예요. 그 다음에 B랑 합집합해라. 그럼 B랑 합집합하면 여기가 더 색칠될 거 아니야. 이 개수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30에서 뭐만 딱 빼주면 끝나는 거야? 12만 딱 빼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그냥 확인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60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고 두 부분 집합 A는 2X들의 모임이야. 그때 X는 뭐냐면 3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이제 2의 배수들을 수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2, 4, 6, 8 이렇게 가는 거죠. 60까지.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아 여기 3X라는 거는 3의 배수 나오겠죠. 20 이하의 자연수. 그럼 이제 3의 배수 20개 나오는 거지. 3, 6, 9, 두두두두 가지고 3, 60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A교 B여를 구해라. A교 B여가 A 뭐랑 똑같은 거예요? A? 차 B랑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연산법칙 했는데. 자, A 차집합 B를 구하는 거고 해석이가 됩니다. 해석이. 지금 A 원소는 2의 배수들이에요. 60까지예요. 60까지.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들이고 60까지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때 내보고 지금 구하는 게 요 영역의 개수는 거 아니에요. 요 영역의 개수. 그럼 뭐를 구하는 게 차라리 낫냐면 A의 원소 개수가 지금 30개거든요. 왜냐면 지금 60까지라는 게 X에 30까지 집어넣은 거 아니야. 30개 들어가시면 30, 30개. 그러니까 NA가 30개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부터 30개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이거를 빼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얘가 뭐냐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내드린 거 아니야. 왜냐면 A는 2의 배수 집합이고 B는 3의 배수 집합이잖아. 60까지에. 그럼 이 교집합 같은 경우는 뭔 거냐면 2와 3의 공배수 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애들은. 2와 3의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인 거야? 6의 배수들인 거예요. 그거를 60까지 썼을 때 여기 몇 개 들어가겠어? 6의 배수를 60까지 썼을 때 몇 개 들어가겠니? 여기 10개 있는 거죠, 10개.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20개가 있어야 총 30개가 나오겠죠. 20개인 거예요, 20개. 80개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조금씩 느는 겁니다, 원래. 대신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NU가 40이고, NA는 10이고, NB는 15고, A교 B여라는 게 A 차집합 B인 거죠. A 차집합 B. 여기가 9다란 얘기 아니야. 이해가서. 그럼 다 끝났지, 뭐. NA가 10이면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3이고. 다음 저게 10으로 했는데 여기 몇 개 해야 되겠노? 12개. 총 40개라며. 지금 여기 채워진 게 몇 개인 거냐면 90, 12, 24란 말이에요. 몇 개 있는 거야, 바깥에? 그리고 16개 있는 거잖아. 색칠하고 3과 16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자, 64번, 70번까지만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NU가 50, NA가 30, ND가 27일 때 NA 차비의 최대값이 몇입니까? 자, 요거는 관계성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50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A가 30이고 B가 27이래요. 자, B가 조금 더 작다고 볼게요. 원소 개수만큼 내가 벤다이온 사이즈를 찾은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 집합이 50개니까 이거 두 개가 차집합,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서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32개 27개이기 때문에 따로 놀면 벌써 59개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안에는 50개의 원소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집합이 발생한 상황이 됐을 거고 A 차집합 B의 영역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A의 사이즈가 이미 32개로 고정값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사이즈가 커지고 싶으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작아져야 되는 거. 그러면은 나는 사실 어떤 걸 구하는 거랑 다른 게 없냐면 교집합이 제일 작아졌을 때를 구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제일 커지는
거예요. 30이라는 게 이미 고정이 되는 거에서 겹쳐지는 게 최대한 작아야 차집합이 요 속에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는 얘는 32개고 B는 몇 개 있겠어? 27개죠. 이게 최대한 벌어져야 교집합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영역이 이게 총 몇 개가 됐을 때까지야? 50개가 됐을 때까지만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건 거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 원소에서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전체 집합이 됐을 때라는 거고, 그럼 이제 그 공식을 쓰는 거죠. NA 합 B가 계산이 어떻게 됐었어? N A 더하기 N 마이너스 N A 교비 옳지. 그게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이 됐을 때가 이게 제일 작을 때라는 겁니다. 얘가 몇인 된 거야 지금? 50개인 거고, 너가 30이고, 이게 27인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빼자는 얘기죠. 그때가 최대값이니까. 얘 59라 있잖아. 몇 개인 거야? 여기가 9일 때가 최대한 벌어진 거예요. 최대한 벌어진 거. 그럼 30에서 9 뺀 게 요만큼 들어가야 되죠. 몇 개인 거야? 20? 뭐 3이에요. 옳지. 그러면은 23개가 몇십원인 거예요. A차 B. 다시 해보시고. 자, 68번, 70번 하고 보실게요. 자, 석현이네반 학생 중에서 스키를 타본 학생은 21명, 스노보드를 타본 학생은 19명. 그럼 일단 스키 A라고 하고 21, 스노보드 뭐 B라고 해 19. 그 다음에 스키와 스노보드를 모두 타본 애들이라는 거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A랑 B를 무슨 집합해야 돼? 교집합해야 되는 거죠. 어, 잘했어. 이게 몇 명인 거야? 8명이 때려주신 거예요. 스키와 스노보드 중 하나만 타본 학생이 몇 명입니까? 자, A랑 B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스키와 스노보드 중 하나만 타본 애들은 여기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명이 때려주지, 지금 작아? 8명이 때려있고, 이거는 21명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 영역 몇 개, 몇 명 있는 건데? 10 뭐? 3명. 그 다음에 여기는 19명 동남이가 여기 몇 명 있는 거야? 11명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조합이 이제 끝나는 거죠. 말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기를. 자, 270번 해볼게요. 270번. 자, 지수 내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N류가 3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에서 참여 종목을 조사했더니 줄다리기 A 갑시다. 줄다리기 17명. 단체 줄넘기에 B를 할게요. 15명. 이때 줄다리기와 단체 줄넘기에 모두 참여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줄다리기랑 단체 줄넘기를 모두 참여하는 거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A와 B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잖아요. 요 아이의 최대 최소를 보여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계속 했던 거 아이가 30명이 들어가 있는 이제 전체 집합이 있는데 사이즈를 좀 비교해 보시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17이랑 15가 이게 서로 쓸 수 있어 지금? 없잖아. 왜냐면 두 개 나면 32명 나오는데 30명 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일단 무조건 겹쳐져야 될 거고, 그럼 최소값은 언제냐? 무조건 합집합이 그냥 무슨 집합이 됐을 때? 전체 집합이 됐을 때가 무조건 이게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벌어진 거예요. 30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최소값 찾아봅시다. 30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인 거고, 17 더하기 15 빼기 NA 교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소라고, 최소. 네가 30이니까 네 몇 명인 거야? 두 명인 거죠, 두 명. 최소값은 두 명입니다. 두 명인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뭔 거냐면 A가 17이라는 사이즈고 B가 15라는 사이즈 아니에요. 이게 점점 격퇴될수록 그 교체 판매량은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B가 A한테 어떻게 들어갔을 때? 아예 부분집합 들어갔을 때 내 자체가 지금 교집합 원소가 되기 때문에 15개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다리기 하는, 단체 줄넘기 하는 애들 전부 다 줄다리기 해버리면은 둘 다 참여하는 거는 15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무조건 최대죠. 다시 해보시고, 이제 커플하자.